15년 후 내 모습은 완전? 금시기의 멋진 차, 멋지게 일하다 한강 드라이브하고 와인 한잔 마시는 어린이 되어 있겠지?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뭔가 오래된 제품을 다시 살펴보는 리뷰를 하게 된다면 감사하게도 엄청 많은 분들께서 메일로 더 이제 신기한 제품을 빌려주신다고 연락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모두 일일이 다 답변을 해드리지 못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그래도 최대한 재미있는 제품, 많은 전자기기를 관심있어 하시는 분들에게 흥미가 있을만한 제품을 최대한 리뷰를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한 달 전쯤에 연락온 무려 이야 지금 생각하면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15년 전에 출시한 그래픽카드를 언박싱 해보려고 합니다. 심지어 지금 그래픽카드가 한 개가 아니에요. 두 개입니다. 솔직히 저는 이때 약간 중딩? 잼미니 시절이라서 잘 모르긴 하지만, 생각해보면 지금의 이제 엔비디아 그래픽카드나 1000번대, 2000번대, 그것도 이제 3000번대가 판매되고 있잖아요. 그전에는 막 9800, 8800, 7600 이러한 그래픽카드를 구입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지만, 진짜 15년 전의 그래픽카드는 완전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이밍부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당시 그래픽카드를 구입한다면 그때 스타려고 구입했었나? 아마 이 당시에는 미개봉이라는 개념조차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박스가 다 열려진 상태로 스티커가 붙여져 있지도 않은, 박스 디자인부터 진짜 옛날 그래픽카드의 향기가 풍기고 있습니다. 요즘은 최대한 깔끔하게 하면서 게이밍의 느낌을 내려고 하는데, 이 당시의 컴퓨터 그래픽카드의 박스 엄청 게임을 강조하고 있네? 두 제품 모두 ASUS의 제품이고, 이제 하나는 엔비디아의 그래픽카드, 하나는 ATI의 그래픽카드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ATI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지금은 AMD에서 인수를 했기 때문에 AMD 산하였지만, 이 당시에는 이게 아마 그 Array Technology Incorporation인가 뭐 아무튼 그 약자로 되어 있는 그 당시의 그래픽카드입니다. 요것을 한번 먼저 뜯어볼게요. 모델명부터 굉장히 특이하지 않나요? EAX1600XT 사일런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일런트 뒤에 이렇게 붙는 것은 요즘에도 익스트림이나 워터포스나 여러가지 이제 모델명을 쓰는 것처럼 이거는 꽤 비슷하고, PCI 익스프레스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뭐 요즘 컴퓨터에서도 장착은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ATI 라데온, 요즘 말하는 3800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게 여기서는 X1600XT인 것 같아요. 와, 한글 폰트도 비디오 그래픽카드, 옛날 모습을 보이고 있고. 박스에 진짜 여기는 엄청 많네. 어쩌면 이 당시에는 인터넷에 많은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최대한 많이 박으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여기 한국어로 되어 있는데 강력한 특별 기능 256MB DDR3 메모리, 요즘은 막 8기가, 10기가, 12기가 요 정도까지 올라가는데 256MB면은 굉장히 작은데? 호호호호. 와, ASUS 이 로고 그대로 쓰고 있지 않나요? 끝쪽에 박혀있는 요거는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스피드 셋업, 제가 원래 설명서를 잘 안 보긴 하지만 오늘만큼은 살짝 찍먹을 해보자면 코리안 15페이지 디자인도 진짜 와 엄청 오래됐다. 이제 빠른 설치 길잡이, 와 이때 CPU가 800MHz, 128MB의 시스템 메모리가 있어야 하는, 요즘에는 상상을 할 수가 없죠. 지금 갤럭시 플래그십도 8기가인데 128MB, 그리고 윈도우 전설의 XP 그리고 2000을 지원하고, 와 진짜 이 용량도 말이 안 된다. 600MB의 하드디스크가 있어야 그게 이게 최소 사양이라는 거죠. 15년 동안 이제 컴퓨터의 발전이 굉장히 큰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크게 없는 것 같고, 이제 구성품 그래픽카드만 구입했는데도 꽤 알찬데요. 심지어 그래픽카드 파우치가 들어있는데, 빌려주신 분께는 죄송하지만 제가 뜯어보겠습니다. 와 뭐야? 이 당시에는 그래픽카드를 들고 다녔었나? 아닌데? 와 이거 진짜 추억인데요. 예전에 CD를 보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에 뭐 엑셀이나 워드나 여러가지 CD를 이렇게 넣어서 보관할 수 있는 CD 케이스입니다. 요즘 친구들은 이런 거 모를걸요? CD라는 거 자체를 거의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뭔데? ASUS 보너스 게임팩. 요즘에는 번들 게임을 그 스팀 코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게임 코드를 제공하는 반면, 와 사비지? 세비지? 게임 디스크, 와 이 반짝반짝 탕탕탕탕탕탕 12세 게임. 요즘은 마크가 거의 19세 게임이던데. 이렇게 들어있고, 어? 여기도 뭐 많이 들어있는데? 요거는 설치 드라이버, 그리고 이거는 매뉴얼. 크, 이 당시에는 매뉴얼도 CD로 좋습니다. 왜냐면 인터넷에서 매뉴얼이나 드라이버를 받기에는 그때 인터넷이 그렇게 아마 빠르지 않았을걸요? 와우 이게 뭔데?
여기 보면 TV같이 비디오 입출력 담자 요렇게 있고, 요거는 이거는 아마 보신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특히 대학교에 가면 요런 게 좀 꽤 많았는데, 이게 RGB랑 DVI랑 아마 전환하는 그 젠더 요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가 들어 있습니다. 요즘 그래픽카드는 굉장히 커졌잖아요. 와, 15년 만에 새롭게 보는, 그게 아이폰 1세대보다 더 오래된 제품이잖아요. 와, 엄청난데? 아니 사실 엄청나다라기보다 요즘 제품들과는 많이 달라서, 요즘은 히트파이프나 여러가지 쿨링이나 이런 이제 기판을 좀 많이 가리면서 디자인을 하는 것에 비해 이때는 진짜 쌩 날 것 옛날의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쪽에 ATI의 X1600XT 그 칩셋이 있는 부분이고, 오 얘는 특이하게 열을 뒤쪽에서 분산시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쿨러가 따로 없기 때문에 아마 이 당시에 무서운 쿨링으로 좀 마케팅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제가 얘 자료를 조금 찾아보다 보니까 X1600이라 하는 것이 요즘은 상상도 할 수 없는 90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진 칩셋이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이 5나노까지 가고 있는데 90나노로 만들어졌고, 전체의 이 그래픽카드의 전력 소모는 75W. 그리고 이 당시 그래픽카드의 가격이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18만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었던 것으로 검색해서 찾았습니다. 단자의 구성은 요즘 HDMI나 DP가 기본이지만 이때는 RGB, DVI, 그리고 여기는 TV아웃 단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진짜 요즘 시스템과는 다르게 이렇게 히트파이프가 이어져서 PCB 뒤로 쿨링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것이 되게 특이하네요. 그리고 다음은 요즘 최고의 주가를 달리고 있는 엔비디아의 15년 전 그래픽카드입니다. 뭐 전체적으로 이제 에이수스의 그래픽카드의 이제 패키징은, 그러니까 박스의 디자인은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와, 이때도 3D 마크가 있었나봐요. 이렇게 벤치 점수로 이제 박스 자체에 박아버리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와 엔비디아가 이때 글씨 그 폰트가 되게 특이하네요. N의 폰트가 다르고 BDI의 폰트가 다르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얘도 PCI 익스프레스를 사용하고 있고, 이 당시에도 SLI를 지원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SLI가 뭐냐면 이제 그래픽카드를 두 개를 연결해서 하나의 그래픽카드처럼 묶어서 사용하는 그러한 기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얘도 256MB고 이때는 TV아웃 단자가 기본이었나봐요. 게임포스 라이브 3년 보정, 그리고 비디오 시큐리티 온 뭐 이런 식으로 뭐 잡다한 게 있고, 뒤에도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ATI나 거의 비슷한 스펙을 갖고 있다 정도이고, 얘를 열면 호호호호, 오 봐요 거의 비슷하다니까. 얘도 최소 사양 한번 보자. 최소 사양을 보면, 아 이때 시대에 거의 최소 사양은 비슷했나봐요. ATI랑 큰 차이가 없이 거의 설명서는 똑같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성품, 이거는 이제 드라이버 매뉴얼, 아까랑 거의 똑같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얘가 그래픽카드에 꽂고, 이게 이쪽에 비디오 입출력 담자. 예전에는 TV에 그 콘솔 게임기 팩 끼워서 하는 게임 있잖아요. 그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케이블을 각각 꽂아서 TV에 출력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얘도 완전 미개봉은 아닌가 본데요. 얘도 젠더가 같이 들어있고, 여기 게임 에이수스 DVD 파워 디렉터가 들어 있습니다. 요즘 친구들은 파워 디렉터가 뭔지 모를 수 있는데, 쉽게 이제 약간 비유를 하자면 뭐 키네마스터 정도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마지막 그래픽카드, 오 얘는 기판부터 조금 더 커요. ATI보다는 살짝 더 큰 사이즈로 되어 있고, 오 얘는 펜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얘가 발열이 더 많거나 아니면 ATI의 그래픽카드가 조금 쿨링 성능이 좀 괜찮거나 이제 둘 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펜에 있는 뚜껑도 투명으로 되게 특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히트파이프, 그 밑쪽에 이제 히트파이프가 좀 크게 되어 있고, 단자의 구성도 아까와 비슷하게 이제 TV아웃, DVI, RGB로 구성이 되어 있죠. 여기는 SLI를 연결할 수 있는 단자이고, 여기 자세히 보면 오! 얘는 메모리를 하이닉스를 사용했어요. 아마 15년 전이라면 지금 SK 하이닉스는 아닐 것이고, 그때 현대 하이닉스였나? 그리고 나머지는, 아 얘가 요즘 사용하는 전원이랑 좀 비슷하게 되어 있는 구성이죠. 네모나게 전원부가 있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점은 더 크게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확실히 요즘 그래픽카드랑 많이 다르죠. 아 간단히 한번 비교해보자. 완전 최신까지는 아니지만 RTX 2070 슈퍼, 이거부터 지금 무게가 엄청 무겁거든요. 이 그래픽카드와 15년 전의 그래픽카드, 얘랑은 한 14년 정도 차이가 날 건데 어마어마한 크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펜 크기부터도 많이 다르죠. 그리고 요즘은 백플레이트나 전면에서도 모두 이제 기판을 좀 많이 가리는 디자인으로 그래픽카드를 만드는 게 좀 추세인 것 같더라고요. 나와봤자 PCI 익스프레스에서 연결하는 요 단자 부분 요 정도? 자!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과연 15년 전 그래픽카드를 지금 요즘 최신의 PC에서 쓸 수 있을까? 또 안 해볼 수 없잖아요.
이제 PC에 연결해서 한번 볼까? 저희 스튜디오의 게이밍 PC 자리에 새로운 PC가 있습니다. 사실 새롭다라기보다 예전에 조립한 PC인데 원래 여기 있었던 레이저 케이스에 있는 PC는 제가 그 베리니 대회 한다고 집에 갖다 놨어요. 옛날 그래픽카드 실제로 작동하는지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고로 제가 구입한 요 케이스 NGXT H1이라는 모델인데 최근 라이저 케이블의 불량, 그러니까 화재 이슈가 있어서 리콜이 들어간 모델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 케이스를 구입하신 분들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아니 그래픽카드 교체하려고 이거 다 분해해야 되네? 과연 여기에서 인식이 될지. 오, 엄청 컴팩트합니다. 심지어 보조전원도 들어가지 않아요. 저희 스튜디오에 DVI to HDMI 케이블이 또 있어요. 여기 DVI to HDMI 연결하고 일단은 한번 켜보도록 하죠. 오! 팬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 켜진다! 일단 작동은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그래픽카드 팬 소음이 좀 심하다. 자, 일단 이제 6000번대 시리즈 있거든요. 그래서 드라이버 들어가면 얘가 윈도우 7이랑 윈도우 8까지 있는데 윈도우 10은 없습니다. 일단 그냥 강제로 한번 깔아볼게요. 지금 얘는 윈도우 10이지만 혹시 드라이버를 인식할 수도 있으니까 제발. 어? 어 뭐야? 요동치네. 어? 저 뭔데? 되는 거 아니야? 지금 현재 지포스 6800L이가 이제 정상적으로 잡혀 있기는 해요. 그럼 여기서 이제 3D마크가 돌아갈 것인가? 파이어 스트라이크 정도만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뭔데? 깜빡이네. 아, 이 PC에서는 테스트를 할 수 없다고 나오네. 네 그래픽카드에 있는 VRAM이 충분하지 않다. 다이렉트 11을 지원하는 GPU를 끼워야 이 테스트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얘로 벤치마크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저희가 이것을 테스트해보자면 배그 되나? 제발. 아! 엔진 실행을 위해서는 다이렉트 11 요게 필요하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3D마크처럼 다이렉트 11을 지원하는 그래픽카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배틀그라운드는 돌릴 수 없고 어떠한 게임을 돌릴까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찾은 게임, 이 그래픽카드가 허접한지는 결과가 말해줄 것이다. 폭풍전야 서든 어택. 하, 이 전설의 게임이지. 서든 발매일이 2005년이거든요 이 그래픽카드가 2006년에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당시에 이 서든 어택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그래픽카드를 많이 구입하셨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와 예전이랑 또 많이 달라졌네. 전 초심자가 아니기 때문에 웨어하우스 어딨어? 웨어하우스 A 보급창고. 보급창고 이 못 참지. 아마 제가 중딩 때였나요? 시험 끝나고 나서 이제 친구들끼리 겜방 가서 하루종일 서든 하는 게 일이었는데 갑시다. 와 이거 M16 아니야? 와 근데 그래도 이 그래픽카드에 이 그래픽인데 조금 렉이 걸리긴 한다. 줌 안 되네? 그냥 쏘는 거야? 와 나왔나? 이 사람들 허접한 거 아닌가 이 정도면? 어? 이때 원래 이렇게 칼로 이렇게 하면서 가는 게 그 재미였거든. 뛰면서 축축축축 하면서 막 온나. 이번에는 AMD 거도 돌아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그래픽카드 안 들어가는데요. 얘가 일단은 이제 연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 요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뒷판에 히트파이프가 열을 이제 분산시키는 구조이기 때문에 얘를 넣었을 때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임시로 라이저 케이블을 그냥 빼서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요 라이저 케이블을 떼서 이제 그냥 이렇게 끼운 다음에 이 상태에서 한번 돌려볼게요. 어? 인식은 되고 있고. 와 근데 확실히 조용하다. 얘는 팬이 있는 데다가 플로드로 돌아가기 때문에 진짜 많이 시끄럽거든요. 그에 비해 AMD는 진짜 조용한데. 그리고 이제 그래픽카드를 다시 잡아줘야 될 거예요. 아 그냥 AMD 드라이버로 이제는 다 통합이 되었구나. 아니 드라이버 자체가 안 나오는데요? ATI 크로스파이어 익스프레스 1600이라는 건 있거든요. 아 얘는 또 지원을 비스타밖에 안 하네. A few moments later. 지금 일단 이제 AMD에서는 자동으로 찾는 건 안 된다고 하고 장치 관리자에서 비디오 컨트롤러에서 이게 수동으로 되려나?
뭐 이것저것 제가 도전을 해봤는데 결국에는 윈도우 10에서 설치를 할 수 없었습니다. 엔비디아의 경우 윈도우 8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설치해서 사용을 할 수 있었지만 아마 ATI는 이제 비스타까지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윈도우 7이나 8으로 내리더라도 아마 불가능하지 않을까.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오늘은 15년 전에 출시된 그래픽카드를 살펴보면서 그냥 이제 외관만 살펴보기에는 아까워서 이제 제가 현재 쓰고 있는 PC에 연결해서 실제로 작동까지 하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실제로 이제 작동만 한다면 성능이야 비슷비슷할 것 같고 그나마 얘 같은 경우 이제 요즘에 제로펜과는 다르게 계속 플롯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이제 소음이 좀 심했는데 AMD의 경우 무펜 구조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일반적인 PC 사용에 있어서 더 경험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외관 디자인은 지금 여러가지 구조물이 생긴 것 빼고는 비슷한 것 같은데 오랜만에 살펴보니까 되게 재밌네요. 이 시대의 에이수스는 몰랐겠지. 지금 그래픽카드가 채굴 때문에 완전 금값 돼갖고 이제 용팔이들이 날뛰는 걸 이 당시에는 그런 게 없지 않았을까요?